좋다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고 요즘 많이 우울하죠. 어? 재미도 없고 몸도 많이 아파 보여 나는. 응? 옛날 남자친구가 그리운지 뭘 그렇게 밤마다 혼자 뭘 그렇게 보는 거야. 막 생리불순이라든가 아니면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나고. 네 맞아요. 그리고 림프가 묻는다라고 하죠 요새. 네. 어? 이런 림프들이 자꾸 막히면서 무기력하고 짜증만 나고 잠도 안 오고. 네네네. 막 혼자 밤마다 미쳐. 네. 나 근데 그 병이 뭔지 알 것 같아. 사실 나도 그 병을 알았거든. 뭐예요? 응? 남자 만나면 돼요. 남자. 아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남자를 좀 만들어 봐라. 애인을 만나면 다 이건 해결된다. 근데 사랑이 고픈 거야 본인은. 어? 한 2, 3년 정도 됐어요? 아, 남자 못 만난 지? 구경 못 한 지 한 2, 3년 정도 됐어? 네? 2, 3년 정도 됐어? 난 아니, 그렇게 보이는데? 네. 사실 아니 제가 아니 자꾸... 2, 3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어? 참고 살아? 아니 사실 제가 자꾸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 말을 자꾸 못 하는 건 제가 왜 그러냐면요. 요즘에 저도 모르게 자꾸 막 이상한 그런 막 사이트도 막 가서 저도 가서 막 보고 막 이상한 그런 데도 관심이 생기고 아 부끄러워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 이거를 진짜 속 편하게 말할 곳이 없어서 제가 그래도 이제 조금 너무 미안해. 답답해서 어 여기 찾아와서 좀 그래도 너무 답답하니까 와가지고 결론은 본인도 그런 걸 예상은 하긴 했네. 아 그러니까 처음엔 인지를 못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상한 자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이게 정말 그게 맞구나. 아니 막 지나가는 남자들 보면은 어? 남자들이 막 갑자기 막 관심이 생기고 나는 그리고 본인 집에 혹시 그 남자 안 살죠? 네. 혼자 살죠? 혼자 살아요. 근데 왜 남자 화장품 냄새가 나지?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 제가 좀 미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제가 그렇게 저도 밝히는 여자인지 몰랐어요 솔직히. 아니 그러니까 집에 혹시 뭐 물건 중에 남자랑 관련된 물건 갖다 놓은 거 있어요? 왜 남자 이렇게 향수 같은 냄새 그 있잖아 왜 로션 같은 것도 사다 놓고요. 그럼 왜 사다 놓는 거예요? 냄새 나라도 맡으려고? 어? 모르겠어요. 저도 모르게 그렇게 조금 수집도 해놓고 요즘에 사이트 같은데 가서 막 공부해 혼자? 어?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서?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막 상상도 하고요. 막 그래요. 막 밥 먹다가도 막 생각나고. 어? 길 가가도 생각나고 잠자다가도 꿈도 꾸고요. 진짜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진짜 미쳤구나 요즘에. 근데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나는 8년째 지금 혼자 독수 공방에 나는 이미 나 저기 성당 가야 돼. 나 수녀되게 생겼어 지금. 응? 나도 그 마음 잘 알아.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속 편하게 말할 곳이 없으니까 찾다가 그냥 푸념하듯이 왔구나. 네. 근데 너무 나는 지금 이거 점을 봐야 되는데 그 상황이 난 너무 웃겨. 왜 본인이 막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고 뭔가 그리워하고 이런 게 지금 순간에 보이거든. 어?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은요 막 나가서 아무 남자랑도 잘 것 같고 진짜 이래서 근데 그건 안 되지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가 언제쯤 생길까 진짜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 미치겠구나. 왜 TV에 보면 정말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. 그래서 정말 이러다 나가 미치면 안 되니까 남자친구가 언제쯤 생길까. 정말 이제 밥 먹다가 막 남자친구가 생각나고 아, 내가 진짜 이런 눈물까지 난다니까요. 정말 이러면 밥 먹다가 아 진짜 남들은 막 그렇게 해요. 저도 웃다가 울다가 해요 진짜. 그래서 밥 먹자고 고추만 보아도 생각나? 그래서 아유, 그래서
언제 생길까? 그래서 만날 수 있을까요? 만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지금 병적으로 바뀌었어. 어떡하죠? 맞아. 좀 눈을 그런 데 말고 다른 데 돌려봐요. 그럼 남자친구가 생길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혼자 지낸 세월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람으로 충족이 돼야 되고 사랑으로 또 충족이 돼야 되는데 또 자꾸 이상한 쪽으로 물건 쪽으로 지금 충족을 시키려고 하니까 본인 자괴감이 너무 혼자 또 괴로운 것 같거든?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고 네. 이제는 혼자 그게 집에서 컴퓨터로 이상한 그 영상 보고 혼자 뭐 배우듯이 혼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네. 그리고 X 말하는 거 아니야? 네. 그쪽으로 관심도 주지 말고 좀 네. 그렇게 해요. 나 오늘 너무 많이 웃어서 미안해. 아니요. 그 속이 너무 시원해서 이 얘기한 것 자체가 시원한 거지? 네. 너무 혼자 답답했거든요. 근데 병원에 가서 솔직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. 친구들도 물론이고 가족들한테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너무 혼자서 고생 많아.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편안해졌어요. 그거면 돼. 네, 감사합니다.